여러분 안녕하세요. 여수에 원래 8월이면 문어 사이즈는 좀 차치하더라도 마리수로서 개인 기록을 세우는 그런 시기인데 조과가 안 좋다 이런 말씀들이 많이 들려가지고 오늘 출조점 바다동네 사람들 여기 사장님한테 문의해서 시간을 맞춰서 출조를 하게 됐습니다. 저 앞에 보이는 데가 신월동이라는 데인데 여수 신월동 앞에 이름모를 작은 산책장에서 출발을 합니다. 오늘 물때는 선물이고 만조가 5시 16분 그리고 현재 시각이 5시 10분 만조에서 출발을 하는데 대략 한 40분 정도 좀 나간다고 하십니다. 지금 태풍이 북상하고 있는 중인데 23일부터 태풍 영향권에 든다고 했으니까 오늘 바다 상황은 일단은 바람도 없습니다. 바람도 없고 내만인데 장판입니다. 이 영상이 올라갈 쯤이면 이미 수마가 밝히고 지나갔을지. 개인적으로는 참 우리나라에 피해 주지 말고 더위만 폭염만 물러가게 하고 잘 지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하루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자, 터에 다 오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사용할 스펙 6.3피트 약 2미터짜리 부치만 로어대, 그리고 제가 항상 사용하는 5.8대 1기압이 10만 카디프, 그리고 채비는 어제 부랴부랴 만들었는데 기둥줄을 12호로 만들었습니다. 맨 위에 고리 부분에서 반짝이 가는 데까지 20cm 거기에 파이프들을 사용해서 고리를 하나 만들었고 밑으로 15cm에 애기 3개 달 수 있는 핀돌에 5호, 그리고 그 3cm 아래 추를 달 수 있는 줄보기 케미로 만든 반짝이 그 속에 있는 그런 녀석이에요. 조항이 좋다 안 좋다 하시니까 나름 준비를 했는데 8일에 삼천포 문어 다녀오고 너무 돼가지고 폭염 속에는 안하겠다 출조를 안하겠다 해가지고 안 다녔던 것 같습니다. 이 종류는 날물이죠. 날물의 일출 전 막 만약에 있다면 쏟아줘야 될 시간인데 아직도 추날물. 이거 걸리면 안 되는데. 채비 하나 뜯기고 시작하나요 이거? 오! 꺼졌어. 반대편에 잘 나오네. 아하. 오, 밑걸린 탈출을 해야지. 한 방에. 데미지가 큰데요? 잡았다. 벌써 두 숫째예요. 예? 저 사장님만 두 숫째. 난리 났어 반대편에. 응? 나오긴 나와요. 이쪽 라인만 죽었어. 흔들어 흔들어 잘 흔들어 봐. 되는 거 한번 반대로 돌려드릴게요. 예예. 예. 자, 배에서 여러 마리 나왔는데 첫 포인트에서는 저는 못 잡았습니다. 이쪽 라인이 환경이 열악한데
버스 찍고 집 넣고. 자, 반짝이 안 쓰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너무 떠들어요. 오늘 아침에 볼 때가 굉장히 좋았죠. 오늘 산물에다가 동 트기 전에 초날물 상황이었는데, 두 종류는 대표적으로 날물 어종이라 그때 많은 마리수가 나왔어야 하는데 전체에서 10마리 정도가 안 나온 것 같아요. 힘든 낚시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구슬레기 가져왔는데 훅이 커서 그런지 계속 걸립니다. 느낌은 수천대. 구슬레기만 떨어졌네. 자, 있는 거 다 써주겠어. 큰 거네. 800 정도 되겠네. 이야, 한정하셨어. 어우, 800 정도 되겠어. 우와, 저런 게 문어지. 우와, 와, 통발인 줄 알았어. 도망가, 도망가. 하지 마라. 이야, 사이즈를 장원하셨어. 그만하고 가야 되겠네. 아니, 전 계속 안 올라오길래 통발인가 그랬어요. 아니, 처음에 이게 돌아오고 같이 걸렸어. 밧줄, 밧줄. 결제하셨어. 하신 것 같아요. 하신 것 같아. 히트. 오, 개시 정도가 아니에요. 와, 와, 축하드립니다. 이야. 보고 계세요. 저런 게 올라와야 되는데 적조가 생기면 그 지역은 바다 물 속에 산소량 없어서 숨 못 쉬니까. 두 종류 중에 산소량에 가장 많은 영향받는 게 문어인데, 그 적조 발생 지역이 아예 내만이라든가 뭐 중내만, 그게 아니고 중내만보다 조금 더 바깥쪽에 형성이 되죠. 그러니까 그거 기준으로 아예 내만으로 붙든가 먼바다로 나가든가 하는데, 지금 선장님께서 숨치기 수준은 아닌데 아예 내만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딱 8월 말 하순 그때쯤에 나오는 사이즈 녀석들이 나오네요. 아, 저 사장님 자리 뺏어가지고. 네, 저 자리에서 해야 되겠어. 네, 그래야 되겠어. 네, 안 나온 자리에요. 안 나온 자리에요? 아니, 바둑선 사장님도 지금 여기서 했는데 뭐. 한 번 못 잡았다니까. 그러니까. 돌멩이만 세 번 잡아. 어? 그럼 아직 개시 못 하신 거예요? 저 똑같으시네. 잘못 잡았어요. 저희 바동산 사장님이 와서 그래요. 영업방이에요. 영업방이. 바동산 사장님이신데 대표적인 꽝조사죠. 한 마리쯤 올 때가 됐는데, 아, 거의 3시간 될 동안 한 마리 못 건졌으니. 자, 자리를 앞쪽으로 옮겼습니다. 사무장님 자리를 뺏어가지고 앞쪽으로 왔는데 한눈에 다 보이네요. 역시 누군가 한번 건지시는 거 보면. 한 마리 왔습니다. 이야, 아니, 문어면 사이즈 좋아. 아, 이거. 그렇지. 예. 모르는 거 아니네. 어! 아이고. 아!
와, 2kg짜린데 이거. 와, 환장하시겠네. 이야, 이런 후킹도 확 세게 했는데. 아, 이야. 주먹이 조기 걸리던지. 예. 아. 후킹도 제대로 했는데. 적조 분석하고 온 놈인데, 아, 나 참나, 이거. 몸매가 무너잖아. 광주 사람 같더니 인신 공격하네. 어? 아, 요리 문화가 큰 거네. 아, 이거 처음이자 마지막 아니야, 이거? 히트. 아, 후킹 제대로 했는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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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됐어, 됐어. 크지 잡았다. 네. 아, 개시 축하드립니다. 아, 이제 시작이네. 아, 참, 손맛 좋았는데. 아, 또 시청자님들 뭐라고 하시겠네. 윗걸림이 있어요. 예, 윗걸림. 빠졌어. 아니, 어제 여수쪽은 잘치기라도 나왔던데. 이번에 그 일요일날 나가면 되나? 사무장님 제자리 오셔갖고 한 마리 못 잡으셨죠? 제가 손만 좀 봤어요? 손만만 한 번 봤는데 놓쳤습니다. 키로짜리였는데, 아, 이런. 짜고? 빠졌어? 아, 다 올라가. 아유, 역시 광저사는 어쩔 수 없어. 아, 나 어떡해. 이거 몇 개? 광 따든 물어도 똑같구만 아주 그냥. 돌 걸렸다니까. 종 쳤어. 돌, 돌멩이 같기도 한데. 오, 예. 아니, 아니, 아니. 아, 그래도. 그, 아니, 아니, 아니. 문어만 이게 문어만. 방생 사이즈인데, 이거? 아니, 아, 방생이에요? 아, 방생은 조려. 네. 살려주세요. 방생하면 안 되죠, 우리. 아니, 이게 400g 안 돼. 아니, 그래도. 아, 그, 왜, 왜? 인간적으로 그러면 안 돼요. 아, 참. 진짜로. 아, 이거 라면 먹을 때 끓이면 되는데. 네. 400g 안 돼. 400에 400. 나도 빵인데. 티트! 오, 와, 사장님. 원래 저쪽 사장님께서 제일 많이 잡으신 줄 알았더니. 여기 사장님이 제일 잘 잡으시네. 사장님, 치즈 한번 해주세요. 애기는 뭘로 쓰십니까? 컨닝을 해야 되는데. 아, 씨. 미치겠네, 진짜. 있어, 있어. 없는 게 아니야. 너 놓쳤다니까, 혼자 녹아요. 있긴 있죠? 진짜
진짜 쭈꾸미네. 거기다 놓고 또 접으려고 하지. 조리가 이렇게 되니까. 재미지, 이거. 그래, 있긴 있습니다, 문어가. 섞여 나오네요. 와, 사장님, 캐스팅 잘한다. 뭐 잘하는 거예요? 잡지만 못해. 하여튼, 다 잘해, 다. 회도 잘 뜨고. 빵도 잘 치고. 저번에 방어빵 쳤는데. 어디 가서 명함 내밀지 마, 그러니까. 아, 막판에 그래도 한 마리 잡았잖아. 아니, 나는 외줄이 체질에 맞는 거야. 난 이 바닥 일도 이런 거 잡았지. 지금도 바닥은 잘해요. 근데 못 잡아. 히트! 나이스! 자, 사이즈는 그만합니다. 내년에는 7월 달에, 초반기 겨울에 이제 수분하잖아요. 진짜 7월 타는 거거든요. 200g짜리 나온다, 200g짜리. 아니, 200g짜리 나온다. 200g짜리. 아, 웃지도 못하겠네, 이거. 웃기긴 하고. 내 감은 잘 느껴. 쓰레기만 건져 올리는 거. 난 쓰레기도 안 건져는데. 아, 이가다리까지. 이 별보다 잡는다 오늘. 문어 낚시의 삼라만상을 다 보여주세요. 언제 언제 잡지? 자, 사장님 한 마리 드려야 되겠어. 자. 자, 이거 방생 사이즈긴 한데 뒤에 사장님께서 못 잡으셔가지고. 아니, 멘트 하고 있잖아, 멘트. 죄송하다고 하고 여기 사장님 못 잡으셔가지고 여기 사장님 드려야 되겠어. 그래. 여기 사장님 망 어딨어요? 라면이 너무 얼마나 맛있는데. 라면에다가 문어 하나 넣는 순간 라면이 8,000원으로 나와요. 자, 어쩔 수 없네요. 뒤에 사장님께서 아직 계실 못하셔가지고. 오, 왔어? 히트! 뚫채? 에이, 돌이네. 박았어, 박았어? 오, 뚫채! 이야, 제대로 한 마리 잡았네. 아, 얘가 또 효과가 있네. 문어 낚시 하시는구나. 잡았어요? 다섯 마리. 오, 이야, 대단하신데? 100개니 탄 거. 아니, 그냥 다섯 마리 잡았다는데? 와. 자, 무탈하게 태풍만 잘 지나가면 여수의 문어가 다시 살아날 겁니다. 경기권 지금 날씨 장난 아니네요. 비 오고 막 천둥치고. 혼자서 10마리 잡고. 와, 사이즈도 큰 거 잡으셨어. 10마리 내시겠다. 어? 히트다. 오, 뭔지 몰라도. 어, 꾹꾹했어, 꾹꾹했어. 카메라 찍어. 카메라. 뚫채. 오, 사이즈 되는 것 같은데? 됐어. 오, 괜찮아, 괜찮아. 아, 예. 예, 한번 찍어주셔야 될 것 같아. 개시하셨어. 생방송으로 빨리. 생방송. 야, 이 아, 축하드립니다. 찍어줄게. 우리 아줌마한테 이거 인증샷 보내야 돼. 잡았어.
팔을 쭉 뻗어야 돼. 하자, 하자, 하자. 사이즈 돼. 진짜? 네, 진짜 사이즈. 오! 광조사. 광조사가 잡는 문어. 뚫채! 뚫채 있어야 할 것 같아. 어, 박았어, 한번 박았어. 뚫채 있어야 건져, 여기 없으면 떨어져. 아이, 라운드 형은 감싸고 해, 엄지손가락으로, 그렇지. 아니, 근데 손가락 애초 잡을 거. 어, 괜찮아, 괜찮아. 이 자리가. 괜찮아, 괜찮아. 어우, 사장님이랑 비슷한 사이즈. 사장님께 조금 더 컸는데? 아, 이 광조사한테 밀리면 안 되는데 이거. 이 자리가 딱 그 나오는 자리인데. 나오는 자리야 이제. 예, 네, 나와 나와. 남들이 훑지 않은 대로. 아, 이거 한 마리는 챙겨가야 되는데 이거. 사이즈가 안 나오네. 물 좀 드릴까요? 물? 선생님 물? 문어 나왔어요, 문어. 이거, 어, 사랑하겠다. 그거 내 것 같아. 그죠? 예, 내 것 같아. 혹시, 그, 혹시 저기, 블로그 올리지 않아요? 아니요, 블로그는 거의 안 올리고. 목소리가, 그, 우리, 아. 문어 학생 목소리가 똑같아. 아, 근데 목소리가 좀 비슷해가지고, 아, 예. 해가지고. 맞습니다. 예, 달봉이네, 거기입니다. 지금 밀도 먹었는데. 예. 유시민 들어오셨네. 아, 찍고 계시네요. 예, 예. 아, 못 봤네. 곰탱이 몸매라. 목소리만 들었지, 몸매는. 아, 살 좀 빼고 자꾸 시청자님들한테 들켜야 되는데. 살도 안 빼고 이거. 어때요? 집이 안산이세요? 예, 예. 안산, 안산입니다. 정형반도 안산인데. 작년에 그 삼천포, 그 대회 때. 지난번에 알게 돼가지고 꾸준히 출처 좀 나가면 타고 다니고 하죠. 사장님 문어 낚시 자주 다니세요? 작년에 처음 해봤어요. 문어로요? 예. 근데 왜 이렇게 잘 잡으세요? 아니 운이 좋은 거, 오늘 운이 좋은 거고 저번 달에 와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아까 그 다리 밑에 했잖아요. 예, 왓대대교. 예, 그런데 저는 단산 마리 잡았는데 조그만 거. 예. 와이프가 키로만 네 마리 잡았어. 오, 한번 입혀주세요? 예. 처음에 와가지고 집에서 예. 재미가 없잖아요. 한 경기 저리도 맺는 거 아, 이것도 만드신 거예요? 아, 이게 꼴뚜기 사가지고. 아, 저기 바늘 잘라가지고 예, 꼴뚜기로 그러나 예, 본드를 붙여가지고 아. 집에서 할 게 없으니까는. 아, 저하고 비슷한 스타일이시네. 예, 그냥, 이것도 해보시고. 네, 예, 그냥 예. 해보는 거예요. 예, 이런 걸로 잡으시면 훨씬 더 재밌어요. 꼭 많이 잡는다기보다는 예, 자작이 취미이신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예, 예. 그걸로 또 잡으면 또 굉장히 재밌어가지고. 애기만 터져 나가게 해놨어. 예? 애기만 터져 나가게. 아, 작은 거. 애기만 터져 나가게. 아, 작은 거 노래. 그런 얘기더라고. 이게 미끌림, 여수 미끌림 많으니까. 아, 예. 다른 사람 생각을 많이 해줘서. 어. 와, 이거 고민하시는 흔적이 굉장히 많네. 우리는 귀찮아서 이렇게 하는 거. 사진 한번 찍어줘요. 예? 사진 한번 찍어줘요. 저 이렇게 한번 찍어도 될까요, 그러면? 여기 있을 사람도 많아요. 아. 고맙습니다. 한번 갔다. 앞에 열 분, 뒤에 열 분요. 예, 감사합니다. 아, 밥맛도 꿀맛이네. 이따가 이거 끝나고요. 이게 더 맛있어. 그걸 한번 드셔보시면 그냥 내려올지도 몰라요. 얼마 전까지만 찜통이었나? 그럼요. 저 현기증 때문에 쓰러질 뻔했대, 거기 삼천포에서. 나 일회피싱 거기 타고 관찰 뻔했어, 진짜로. 어우, 뒤편에 계속 나오네. 보통만 잡대. 그러게요. 뒤에가 포인트인가 보네. 진짜 히트! 오! 힘이다, 벼! 입질이 뒤편에만 있어. 어? 사무장님 한 마리 잡으셨어. 저쪽은 다 하지 마. 어? 오, 뒤에 왜 이렇게 입질 열어?
이트 이트. 야, 뒤에는 뭐든지 다 걸리는구나. 마르네. 다시마에 히트 왔어 왔어. 꾹꾹 박잖아. 야야 떨어진다 떨어진다. 천천히 천천히 히트. 아니 박았어 박았어. 꿀채 꾹꾹 한번 했어. 발 떨어지기 직전이야. 더블 히트. 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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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뚫채 뚫채. 이야 크다. 아이고 떨어졌네. 뚫다가 딱 얼굴 봤으니까 딱 걸렸지. 약하게 걸리더만. 예 끝에 좀 걸렸어. 아유 뚫채 얘기 안 하겠네. 오 또이트. 왜 그래요? 어? 어? 오 이거 심상치 않아요? 돌 떨어졌어. 오 아닌데 문어 맞는데? 예 네. 꾹꾹 하잖아요 지금도 문어인데. 어 잡으셨어. 어 야 돌만 오더니 이제 문어가 나오는구나. 애기 바꾸시자마자 오네. 아, 여태우니까 애기 타시네. 또 물어요, 이거. 아, 올라오는 속도 보는 건 아니죠. 걸었어. 내가 걸었어. 내가 걸었어. 붙여요. 아, 왜 그래? 아, 참, 따라잡히네, 진짜. 광주산한테 따라잡히네, 이거. 애기 바꾸자마자 물었어. 보자, 어떤 건가. 돌이지 뭐. 애기 바꾸자마자 멋진 돌을 걸었어. 콘크리트야 그것도 일반 돌도 아니고. 나 돌 다섯 개 꺼내고 나서 돌 몇 번 떠들고 나면 나와요. 박하지도 아니고. 사무장님 저 저기 좀 도와주세요. 저 통발 같은데? 통발 아니야? 통발? 통발이에요? 예? 통발? 통발 아니에요. 아 그물. 어차피 사기야. 아니 아니 저 갸프 잘라. 아니 이게 잠 터져. 그냥 이대로 계세요. 갸프. 갈쿠리 어디지? 됐어요. 데이터박스. 와, 채비 진짜 튼튼하다. 와. 이거 1.25인데. 채비 진짜 그냥. 1.25인데. 완전 10kg짜리나. 아이고, 고맙습니다. 예. 고생하셨어요. 우와. 충격이 많다. 애기 하고 양아. 큰 거 같은데? 안 올라와. 큰 거 같아요. 오 뭐야. 그렇지. 크다. 오 키로 키로. 아 키로는 아니네. 와 물속에 있으니까 키로처럼 보였어. 와 이게 무는데 안 깔려오네. 아이고 합사 좋은 것 같은데. 어, 올라온다. 어? 이 통발 아니에요? 올라오고. 통발인지 기록군 문어인지. 대양 문어야 대양 문어. 한 10kg 가는. 문어면 난리 났어. 야 오늘 통발 안 잡나 했더니. 어? 아 이런. 밑에 걸리자마자. 야 올라온다 저기 보인다. 뭘까요 이게? 와. 너무 보인다, 너무 보인다. 아이고, 참. 문어 들었다! 큰일 났어. 애기도 많네, 애기도.
애기 갖고 애기 낚시라는 거네. 왜 그래요? 문어라도 들어야지 이거. 오. 오. 와. 문어도 없네 이거. 이거 사장님 거네. 우와. 비싼 거 버리셨어. 비싼 거. 헤비 하나 그래도. 유로 깊이 같아. 두두두두 뜨는 거야? 네? 바닥이. 바, 네 바닥 바닥 대가. 오. 오 히트. 히트 많이 해. 시청자님 히트요. 잡아드리기는 커녕. 와우. 와우. 자, 우리 시청자님, 8마리 잡으셨답니다. 그거, 우리 둘이 또 따로 한 번요? 뭐? 얼마빵, 먼저 잡는 사람. 깡깡아 좀? 10,000밖에 안 되는데, 둘이 하는 거. 10,000원 됐지 뭐. 저기 사장님 있잖아요, 바동사 사장님. 아, 내기 할 걸. 아, 막판에 한 마리 왔어. 아, 참. 예. 아, 그 때문에 안 보이는데? 예. 아이고, 참. 자, 이거 딱, 딱. 오. 아니. 손만? 어. 자. 위치가 하도 큰 게 완전. 그러게 말입니다. 저 아이스박스 해 좀 넣어주세요. 시청자님. 뭐야. 라면 사이즈. 제일 맛있는 사이즈. 한 마리 더 잡아서 열 마리 채워드려야 되는데. 여덟 마리 잡으셨대? 아니, 참. 됐어. 지구 아니야, 지구? 지구랑 같이 있는 것 같아. 에이엔이랑 지구랑 같이 있어. 랜딩만 되면 돼. 그럼 채봐. 랜딩만 되면 돼. 아, 네 마리 했어 그래도. 아, 채비가 터지나? 아, 터졌다. 아, 히트. 진짜? 진짜신 것 같아. 아니야. 이겼어, 이겼어. 아니야. 이겼어, 이겼어. 아니, 그런 거예요.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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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니야. 그 초리대, 초리대. 쭈꾸미 한 마리라도 돼. 만원빵, 만원빵. 아니, 아니요. 바깥대니까. 초리 때 움직이는 거 보면 알잖아. 아니야. 쭈꾸미라도 올라오면 만원빵이야. 아, 근데 돌이. 요만한 돌이. 고기 껍질이니 이게. 자, 일단 바동사 사장님보다는 두 배 잡았습니다. 어디 두 마리, 두 마리 조사가. 집중하는데 방해하지 말래. 하늘과 구름과 바다, 와, 딱딱 요거네요. 네, 경치가 너무 좋습니다. 오늘 비록 조가는 4마리? 4마리 요거밖에 못했지만은 1마리 시청자님 잡아드리고 저는 꽃바람 쐬러 왔어요. 즐겁게 낚시하고 시청자님도 뵙고 재밌게 놀다 갑니다.